안녕하십니까, 1위TV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슬기를 잡아서 라면을 끓여 먹을 텐데요. 오늘 굉장히 덥습니다. 진짜 6월달인데 왜 이렇게 더운지 모르겠어. 물놀이 겸 해서 다슬기 잡아서 아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가볼게요. 1위. 일단 뭐 다슬기 굉장히 많네요.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여기 돌 위에도 있고 바닥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다슬기를 잡으실 때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1.5cm 이하는 다 살려줘야 합니다. 그래서 굉장히 큰 씨알만 우리가 잡아서 먹어볼 거예요. 오, 시원하다. 와, 이거 봐요. 와, 이게 여름에 물놀이 하는 게 이게 제격이야. 오, 시원하다. 오. 물은 엄청 시원한데요, 여러분들? 물놀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, 이제. 1위. 아, 어디 보자. 아, 여기 좀 큰 녀석이 있네요. 1.5cm 정도 돼 보이네요, 요거는. 아, 하나 득템. 아, 여기는 좀 무더기로 있는데. 작다, 작다. 이런 애들 풀어줘야 돼. 큰 녀석 있어야 되는데 이거? 오, 여기 있다. 좀 크네. 큰 거. 카메라 때문에 내가 잘 앞에 안 보이는데? 물고기도 돌아다니네. 어, 여기 있다. 왕건이 발견. 왕건이 발견. 여러분들 왕건이 발견했어요. 오, 깊어. 야, 왕건이다. 이건 1.5cm가 넘을 것 같은데. 자, 세 개. 어, 여기도 있다. 왕건이. 여기. 득템. 여기 좀 찾아볼게요. 잡았다. 굵어. 여기 있다. 1.5cm. 여기도. 어우, 이건 진짜 크다. 여기 있네. 어, 뭐야. 다슬기가 교미를 하고 있어요, 여러분들. 다슬기 교미 영상을 찍게 되다니 놀랍구만. 여기 있습니다, 여기. 미안해. 납치 좀 할게. 1위. 다슬기도 잡았으니 이제 라면에다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불부터 켜보도록 하죠. 오늘 라면 준비했는데요. 오늘 준비한 라면은 해물 짬뽕입니다. 끈드기부터 넣어야겠죠? 건더기 넣고, 자, 이제 다슬기 넣겠습니다. 다슬기 푸아. 다슬기 향이 나나 안 나나 그것부터 일단.
와, 다슬기 향이 나네. 아, 이제 다슬기를 이렇게 꼭 집으셔서요 싹 돌려요. 돌리면 이렇게 나와요. 짜잔,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탁 드시면 됩니다.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다슬기 라면을 먹어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한번 꼭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도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 안녕.